초벌 대표는 나를 둥글게 연말하는 게 좋다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둥글어요. 이렇게 연말을 하면은 둥근 조각도가 나무를 깊게 파듯이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나무를 깎아냅니다. 그래서 초벌 대표는 판판한 것보다는 날이 보이시죠? 가운데 까맣게 이쪽만 지금 날이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점을 잘못 잡네. 자, 예, 보이시죠? 이렇게 가운데만 튀어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폭은 좁은데 대신에 깊게 나무를 깎아냅니다. 이렇게 나를 둥글게 연마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를 둥글게 연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닝 가이드를 이용해서 나를 둥글게 연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날폭이 좁으니까 날폭이 좁기 때문에 굳이 그 넓은 대패를 쓸 필요 없어요. 3번처럼 이렇게 폭이 좁은 대패가 아무래도 더 낫겠죠. 그래서 3번 대패 날입니다. 폭이 45mm예요. 이거를 코닝 가이드를 이용해서 날끝을 둥글게 연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으니까 숫돌은 다이아몬드 숫돌이 좋아요. 처음에 연마할 때는. 그래서 현재 이 숫돌은 150번입니다. 150번 다이아몬드 숫돌에 코닝 가이드에 날무를 물리고 각도는 초벌이니까 고각이 좋습니다. 마모에 견디게 하게끔 위해서. 그래서 35도로 세팅을 해요. 35도로 세팅을 하죠. 자, 호닝 가이드를 여기서 물리는데 이 호닝 가이드가 이렇게 옆으로 틀어진다는 거죠. 바퀴 폭이 좁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성질을 이용해서 연마를 하면 됩니다. 이성질. 그래서 이걸 둥글게 연마해야 되니까 호닝 가이드를 옆으로 이렇게 비틀어요. 옆으로 비틀어서 옆쪽만 자, 그렇게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지금 둥글게 연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둥글게 이런 연마를 할 때는 물숫돌에 연마를 하면 숫돌도 파질 뿐더러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다이아 숫돌 거친 거 이런 게 좋은 겁니다. 반대쪽 또 호닝 가이드를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둥글게 갈리고 있죠, 날끝이. 근데 반대편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는 안 갈렸어요, 아직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더 갈아줄게요. 처음에는 좌우 가장자리만 연마를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둥글게 갈리면 이렇게 갈아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계속 좌우로 시소 타듯이
연마면서 날 모양을 봐가면서 해야 돼요. 날 모양을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둥글게 갈리고 있는지 어느 한쪽만 더 많이 갈리는지를 보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이쪽이 많이 갈렸고 이쪽이 약간 덜 갈렸거든요. 그럼 이쪽을 더 많이 갈아줘야 돼요. 가까이 보죠. 이렇게 갈렸습니다.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둥글게 갈렸죠. 이거보다 더 둥근 게 좋습니다. 이 끝이 더 좌우 가장자리가 더 삭감이 돼야 돼요. 숫돌 돌려주고요. 이쪽 부분은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비결은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둥글게 걸렸죠. 뒤에도 더 둥그러졌어요. 네, 이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더요. 끝이 이렇게 둥글게 됐고 앞날 모양은 이렇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점점 되면 그 연마가 되면서 이 부분도 둥글게 되겠죠. 지금은 이쪽이 판판한데요. 나중에는 이쪽도 이 판판한 부분도 둥글 계속 연마를 하다 보면 둥글게 될 거예요. 이렇게 150번에 연마해주고, 그 다음에는 600번 반대편, 600번에서 또 연마를 해줘요.
윗배반에서 연말을 하니까 아까 거칠었던 부분이 좀 고와졌죠? 그다음에 이 정도로 이제 다이아 숫돌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기까지는 연삭인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연마입니다. 연마. 연마를 하는데 이때도 소결식 숫돌 같은 다이아 숫돌을 이용하면 더 좋아요. 소결식 다이아 1000번입니다. 이렇게 1000번에서 끝. 지금 뒤로 버가 상당히 많이 넘어와 가지고 버를 없애주기 위해서 12000번에 뒷날 버를 없애줍니다. 1000번 다음에 3000번. 3000번까지 연마를 했어요. 아까는 거칠었는데 이쪽이 상당히 고와졌죠? 그다음에 전체 뒷날 모양은 이렇게 돼 있고요. 3000번 다음에 6000번, 6000 넘어갑니다. 6000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12000번이에요. 다시 더 없애주고 뒷날 내기를 안 했는데 뒷날 내기도 그냥 12000번에서 해버릴게요. 소결식 12000번은 연마력이 좋아서 바로 12000에서 바로 뒷날 내기를 해버려도 돼요.
뒷날래기 한 모습입니다. 날끝 쪽만 이렇게 동그랗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 부분이 이제 날카롭게 가려줄 거고, 다시 앞날 예, 이렇게 하면 연마가 다 됐습니다. 한파한 날을 촛불용 둥근 대팬날로 바꾸는 방법. 뒷날, 앞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사용하던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것도 이제 아직 이 부분이 다안 없어졌죠. 여기에 방금 연마한 이 날을 물리고서 한번 대패질 해볼게요. 그 덧날은 덧날을 물리면 이게 이 둥그런 부분이 어미날인데 이렇게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덧날도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덧날을 둥글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니까 초벌에서는 어차피 뜯기더라도 중벌하고 마무리 대패질을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그 뜯긴 자국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초벌에서는 이렇게 그 덧날하고 엄날 사이가 이렇게 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대팬날을 물리고 여기서 한번 대패질을 해볼게요. 보물보따리입니다. 보물보따리. 자, 여기에 방금 연마한 날을 불리고 자, 방금 연마한 날을 물리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되죠. 날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좀 집어넣어야 됩니다. 나무는 이러자. 지금 이 나무 보면 거의 1cm 정도가 지금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은 안 파져 있고요. 이거를 이제 판판하게 만들어 볼게요. 아까 날이 너무 많이 나와 있었어요. 날을 좀 놓고 대패질을 해보면, 물론 이 사이가 있어서 사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대패밥도 끊어지긴 할 겁니다만,
전체 펜밥이 이렇게 두껍게 나와요.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0.5mm. 한번 재볼까요? 자, 한번 재봅니다. 대표밥 두께 0.6mm 정도 나옵니다. 0.5. 0.5mm. 더 두껍게 해볼게요. 좀 뺐는데. 자, 대핀날을 더 높게 뽑았어요. 0이죠? 0.52. 더 높입니다. 지금은 0.7mm 넣었습니다. 0.7. 더 높여볼까요? 0.75. 더 높입니다. 1mm까지 닦아지려나요? 자, 0.74. 더 이상은 안 올라가는데요? 0.99, 0.986, 1mm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1mm 나왔습니다. 이렇게 1mm 대패질도 되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아까 그 홈파졌던 게 다 없어졌어요. 대패질 몇 번 만에. 그러니까 아까 이쪽에 10mm 홈이 파져 있었지만은 보시면은 대패질 한 번에 1mm씩 대패질을 해버리니까 대패질 10번만 하면 다 대패질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게 비결은 날끝이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 날끝이 판판하면 힘들어요. 날끝이 판판한 대패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대패는 4번입니다. 보시다시피 날끝이 판판해요. 이렇게 판판한 대패로 대패질을 하면 지금 대패밥이 이렇게 끊겨 나오는 거는 이제 아까 울퉁불퉁하게 3번이 깎아내고 얘는 이제 날끝이 판판하니까 판판하게 지금 깎고 있어서 대피밥이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런 거예요. 지금 저항이 상당합니다. 아, 이거 두께 한번 재볼까요? 0.23입니다. 0.23을 제가 대패질을 하는데도 대패질이 상당히 힘들어요.
이렇게 0.23씩 이제 그 대패 날이 판판하니까 대패밥은 이렇게 넓게 나오죠. 그런데 두께는 0.23, 아까 0.23인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대패지를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둥근 대패로 처음에는 팍팍 깎아내고 그 다음에 판판한 대패로 마감을 해주면 대패질이 훨씬 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날끝을 둥글게 연마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혼인 가이드에 어떻게 연마하는지 보여드렸고요.